오늘의 시그널은 SFA 반도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SFA는 후공정 업체고요. 뭐 후공정 요즘에 그 전문 업체들이라고 오사트라고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오사트 그 업체 생태계가 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넷패스 이런 종목들이죠. 이게 TSMC랑 삼성전자랑 삼성전자가 이제 뭐 파운드리에서 TSMC를 이겨보겠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 맨날 그 이제 가장 큰 문제가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데 삼성전자는 고객과 경쟁할 수밖에 없으니 불리하다. 근데 그거 어떻게 바꿔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태어날 때 나는 이 여기 어디서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아예 뭐 다른 거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바꿀 수가 삼성전자가 바꿀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예를 들어 파운드리 사업을 아예 떼어가지고 분할을 해도 아니 삼성전자에서 떨어져 나온 거 다 아는데 누가 그거를 가지고 그럼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휴대폰 갖고 경쟁을 하는데 애플이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아니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떼어놔서 삼성 글자 뗐다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섬섬이라고 했어요. 섬섬 옥수 파운드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애플이 그러면 아 너네 뭐야 새로 생긴 파운드리야 너네한테 맡겨 누가 이래요? 삼성전자에서 나온 거 다 아는데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또 그럼 큰 문제가 생태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벤져스에서 타노스도 캡틴 마블이니 뭐니 토르 다 합치면은 타노스도 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타노스라고 해도 못 이겨요 어벤져스를. 그런 이유가 큰 거죠. 대만은 생태계가 확실히 짜져 있잖아요. 지금 분업화가 너무나 잘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설계도를 그리는 미디어텍, 그 설계도를 가공해주는 칩리스 알칩테크, 그 다음에 파운드리 TSMC, 그 외주를 맡아서 테스트라고 조립을 하는 ASE 테크놀로지,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혼자 하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태생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포럼 열었을 때 뭐라고 했죠? 이제 키트를 제공을 해서 우리도 앞단의 팹리스, 뒷단의 오사트를 키우겠다. 그러니까 키트를 제공한다는 게 그거죠. 퍼즐 조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퍼즐 조각 피스 맞추는 거 보면 이 틀이 있고 뒤에 그림 그려졌으면 맞추기 쉽죠.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데 퍼즐 맞춰봐요. 저기 멘사 회원은 맞추겠지만 일반인들 맞추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팹리스 업체에 그걸 제공하면은 아, 그 그림과 그 틀에 따라서 설계하기도 쉽고 오사트 업체도 훨씬 더 쉽겠죠. 그걸 같이 끌어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라던가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는 너무나 미미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는 제주 반도체 아니면 뭐 저거 텔레칩스 같은 자동차용 아니면 LX 세미콘 같은 LG 디스플레이에 많이 특화된 팹리스 업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사트 업체는 아까 말한 그런 업체들이에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경쟁력이 미미하거든요. 서로 이제 스스로 끌어준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끌어주는 이 어떤 분위기가 더 전환이 된 게 뭐냐면 시대가 변한 거예요. 뭐냐면 전공정이 한계가 온 거죠. 이제 3나노, 2나노 숫자를 떨어뜨리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포장을 더 잘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요즘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많이 나오잖아요. 어드밴스가 진화된이잖아요. 옛날에는 패키징을 진화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포장을 왜 진화해요? 우리 백화점 가면 포장하는 코너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와인하고 와인 안주류, 와인 오프너를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 옛날에 포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거기서 와인 코너에 있는 사람이 대충 그걸 세 개를 포장해서 줘요 고객님한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패키징이 왜 진화하기 시작했냐면 똑같은 와인이고 오프너고 똑같은 안주류인데 더 고급스럽게 먹기를 원하거든요. 포장도 좋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포장 전문 코너가 생긴 거예요. 와인 회사 직원이 와인 거기 코너 직원이 포장해 주는 게 아니라 포장 전문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는 정말 와인하고 와인 오프너하고 견과류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먹고 뜯기 딱 편하게 포장을 해줘요. 그럼 그걸 사죠. 그러니까 지금 후공정이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더 이상 이제 이 나노를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쌓기나 포장이나 무슨 이 정렬을 잘해가지고 조그만 데다 똑같은 공간에다가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더욱더 인앤아웃을 잘할 수 있게 되나 거기에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경쟁에서 TSMC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거를 깨기 위해서 오사트나 팹리스를 끌어줘야 되고 분위기 자체도 오사트가 커질 수밖에 없는 후공정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가 하는 거는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게 웨이퍼를 칩으로 자르고 보통 이 네모난 칩 거기에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이거는 동그란 웨이퍼 전체를 패키징하는 거예요. 이게 저 옛날에 패키징 방식을 보면은 그 거미 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금속 선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그 셀 수 있죠. 아무리 금속 선을 얇게 해서 해봐야 우리 눈에 눈으로 잘 봐서 셀 수가 있어. 그 몇 개인지 그걸로는 이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로 하기 시작했죠. 볼로. 그리고 볼로 하다가 볼도 이제 촘촘히 박아서 촘촘히 막 떨어서 볼이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래서 기둥에다가 볼을 세워서 그걸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 우산꽂이처럼 아시죠? 우산꽂이. 그 거기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요즘에 AMD에서 아예 그냥 칩과 칩을 붙여버리는 거기까지 갔거든요, 지금. 그게? 그걸 하는 이유가 전부 다 in and out. 그 회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GPU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딱 붙을 때, 딱, 저기, 정말 촘촘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촘촘히 돼야 돼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쪽이고 전통적인 패키징 아까 말한 대로 와이어 본딩이라고 와이어를 써요. 얘네는 솔더볼을 쓰거든요. 뭐 이 지금 더 나가면 이제 솔더볼에서 아예 볼 자체가 없어지는 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분을 볼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 공장 중에 천안 2 공장. 천안 1공장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고 천안 2공장은 시스템 반도체 위주예요. 여기서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칩 회로와 기판을 솔더볼로 연결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가 이 국산 오사트를 키워야지 되는 삼성전자의 숙명 아래 같이 밸류체인에 속해서 대만의 TSMC를 이기러 가는 어벤져스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후공정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이런 업체들, 네페스 이런 업체들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WLP 패키징을 개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후공정 업체 중에 안 오른 거 SFA 반도체 안 올랐죠. 안 오른 거를 선택해서 수납몇 기다리니까 솔브레인 어떻게 됐습니까? 8% 급등하잖아요.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20개월 선 이제 4개월째 딛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빨리 이런 순환매들, 물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로 승부 끝장을 보셔도 좋은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후발주자에서 기다려가지고 또 순환매로 계속해서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지금 20개월 선에 이제 타가지고 올라가려는 상황이다. 그럼 최소 7,000원까지도 1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겠죠. 네, SFA 반도체 지금 차트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1차 목표가 7,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